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딱딱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노입니다. 네, 지금 저는 마카오에 있고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려고 왔는데, 마지막 지역이에요. 이번 콘서트에서. 팔로우 콘서트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념을 남기고 싶고, 기념을 하고 또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오랜만에 또 다가온 디노의 브이로그입니다. 작년에 비더썬 콘서트 때도 한번 했었는데, 또 이번에 팔로우에서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지금 오늘이 마카오 팔로우 콘서트 1일차예요 내일이 진짜 마지막 공연이고 오늘이 1일차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약간 이 자체가 이렇게 궁전 같아요. 엄청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마카오에서도 또 어떤 추억이 생길지 기대가 되고. 디노의 브이로그입니까, 이게? 네, 또 여기 같이 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제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브이로그 할 때마다 형이 옆에 있는 시장을. 우리 디노 브이로그 많이 봐주세요. 우리 조회수 좀 나와야지 그래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카오 공연 화이팅! 네, 지금 공연장에 도착을 했고요. 곧 있으면은 이제 사운드 체크를 하러 갈 거고요. 제 앞에는 김민규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콘서트 마지막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너무 춥게 자가지고 오늘. 오늘 아직도 얼어있는 느낌. 또 호텔 스파에서 아주 그냥 땀을 쭉 빼시더만. 그래서 오늘 그런지 붓기가 없네요. 있는데요. 많이 부었어요. 아직도 세븐틴 디노 씨랑 같이 중국 음식 먹어가지고. 그렇죠. 중국 음식 먹었죠. 오늘은 조금 몸을 좀 가볍게 하는 날입니다. 좀 가볍게 먹고. 브이로그 안 해본 티가 확 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브이로그는 형 이렇게 두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나도 되게 싫은 게 뭐냐면. 내가 안 나오네. 그래서 오늘 운동했어? 나도 안 했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야. 기다려봐. 이게 브이로그에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헤매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르게 무대 메이크업과 옷을 입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립을 못 발라서, 메이크업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립이 없어서 그거를 좀 양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이제 캐럿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아닌가? 브이로그는 이것보다 좀 더 편하게 해야 되나? 브이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브이로그는 진짜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근데 너의 스타일인 걸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조회수? 진행하면 약간 이거는 브이로그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그냥 틀어놓고 너랑 대화하는 거 있지. 길이 좀 길어도 돼. 어차피 편집되니까. 그럼 이제 잘 나왔으니까 대화 시작. 너 이제 원래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며. 대화 시작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카메라에 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 오케이, 내일부터 그렇게 간다. 원래 메인은 내일이거든. 그래? 마지막 날. 근데 카메라 있으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지. 아, 나 강박증이 있나. 강박증이 있네. 일렉트릭 쓰릿쓰릿 정기맨을 뽑았습니다. 해볼래요? 와, 네 명이서 장기 눈을 감아주세요. 쓰릿쓰릿 전기맨을 뽑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시죠. Electric 약간 바보 만드는 거에 취미 계시네. 남들 바보 만드는 같이 바보가 되는 거지. 네, 같이 바보가 되는. 빨리 해봐, 진행해봐.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돼서 어쨌든 감전이 좀 돼야 너 전기맨이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무지가 전기맨이 완전.
전기맨이지. 저는 전기맨이 아닌 걸요. 만져 만져 봐. 찌릿찌릿. 찌릿찌릿. 저는 전기맨이 아닌 걸요. 다시 일렉트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박사 전기 파워 전기맨인 것 같은데. 아 전기 파워. 전기 파워 해야 돼. 아 전기 파워. He's electric man. 아, 브이로그 어렵네. 네 지금 드디어 네, 무대를 하러 갑니다. 지금 여기 백스테이지고요. 여기는 김민규 씨가 있습니다.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죠. 디노의 브이로그 디데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디데이예요. 디데이. 그래서 미칠 때도 추운 날 길 잃을 때도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그대에게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대에게 그대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또 사용돌이 치는 바람 속에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겠죠. 아니 아까 사운드 체크 리허설 할 때였나요? 뭐 그럴 때 목이 좀 안 풀린 것 같다고 걱정하시잖아요.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완벽하군요. Let's go. 예예예예. 굉장한. 잠겨 있는데 이거를 네. 지금 이게 목 푸는 게 목만 풀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몸을 몸이 풀려야 목이 풀려. 네, 그게 진짜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자고 있으면 목도 잘 안 풀려요. 이제 마이크 잡아볼게요. 부인님 마이크요. 제 마이크. 제 마이크는 이렇게 있습니다. 브이로그 찍어요. 7월부터 한 팔로우 콘서트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한 6개월 정도 했죠? 잘해봅시다. 이따 봅시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나. 그리고 오늘 저희 부모님도 오셨거든요. 저희 멤버 부모님들도 꽤 오셔가지고 버버님 1분 30초 남았고요. 이제 좀 숨 좀 쉬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두 곡을 연달아서 한번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그 스태프분들과 그 뭔가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노가 넥타이를 푸는 게 있어요. 저희가 버버팀이 넥타이를 두 손으로 푸는지 한 손으로 푸는지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 손으로 실패한 날도 있고 성공한 날도 있는데 오늘도 한 손으로 좀 넥타이를 풀어보려고요. 아 예예예 예. 마카오 마지막 지역인 만큼 이제 팔로우 브이로그예요. 팔로우 제목은 디데이예요. 디데이. 어 디데이. 이제 그래서 힘내봐야 되는데 이제 올라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카오 1일차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아 지금 아 오세요. 아 자주 출연하시네요. 이거 거의 민규 디노의 브이로그. 혹시 뭐하고 있는지 네? 물어봐도 될까? 아 마카오 브이로그에 브이로그. 뭐하고 있어 그쪽. 니가 브이로그를 알아? 아니 그냥 방송 되게 돌아다니잖아. 거기서 안녕하세요 디노의 이렇게 자기적인 브이로그. 아니 자기적이라뇨.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앵콜이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요. 아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아, 그래서 뭐야, 여기 디노 디노의 브이로그야? 네, 제목은 디데이예요, 디데이. 아니, 아까 플랜카드에 네. 2024년도도 관이와 찬이 계속 싸워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랬죠. 네. 근데 둘이 케미가 좋아요. 근데 네. 부탁하지 않으셔도 그건 평생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네, 네. 둘이 멋진 케미 보여주세요. 이거 디노의 브이로그입니다. 디데이, 디데이요, 디데이. 제목은 디데이. 제가 지금 콘서트를 끝내고요. 저희가 콘서트를 끝내고 오늘 배터리가 없어서 좀 많이 못 찍었어요. 중간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화면 전환이 갑자기 여기로 와서 놀라실 텐데
저희는 이렇게 콘서트를 끝내고 다 같이 이제 밥을 먹곤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번 브이로그는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내가 너무 브이로그에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리 디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형, 요즘에 생활 기록 보고 카톡을 볼 수 있는 거 알아? 야, 그거 재밌더라. 형 형이 나 보여줬어. 생활 기록부로 뭐? 생활 기록부로 카톡에서 볼 수 있어. 내가 보게 해줄게. 형. 진짜. 아, 진짜 핸드폰 줘봐. 응. 금방 봐. 생활 기록. 진짜 진심으로. 진짜? 응. 진짜? 진짜 재밌는 게 나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종합 의견 이런 게 나와. 나는 찬이는 흥과 끼가 많고 자기 발표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수학 시간에는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 다녔던 있잖아 교육청도 뭐 제주도청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학교 이름 검색하면 금방 서울과 나와. 다 나와. 형 버금상 이런 거 있잖아. 응. 으뜸상. 응, 맞아. 이런 것까지 다 나와. 그리고 내 초등학교 때 사진도 나오고. 교내 씨름 대회 단체전 3위? 1학년 때 최우 동료 초선수. 와, 나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희망 농구 배구 농구 선수.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개그맨이랑 가수라고 썼더라. 도겸이 형처럼 개그맨 있었어. 나 컴퓨터 프로게이머였어. 진짜? 심지어 6학년은 초등학교 교사다. 교사. 음악이란 1도 없다. 야 무섭다. 이렇게 기록이 다 남는구나. 이게 다 남아있구나. 우리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고인 세븐틴 생활기록부 탐구하기. 생활기록부 읽어보기. 봐봐 형 초등학교 사진. 중학교 사진 뜨네. 중학교. 근데 머리가 딱 그 장난기 많은 애들 머리야. 특이. 아니. 와 형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2시 21분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멤버들이랑 밥 먹고 좀 쉬고 씻고 뭐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갔네요. 제가 오늘 하루가 제가 오늘 하루를 좀 재밌게 보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즐거웠고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막상 진짜 좀 제대로 브이로그를 하려고 하니까 익숙치가 않네요. 내일 진짜 마지막 날이거든요. 팔로우 콘서트의 마지막 날인 만큼 잘 영상으로 담아서 브이로그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네, 오늘은 콘서트도 너무 재밌게 하고 끝나고 멤버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제 그만 자보겠습니다. 내일 마카오 공연도 힘내서 파이팅 해볼게요. 그러면 내일 봐요. 어저께랑 좀 똑같은 그림일 수 있겠지만 저 앉는 좌석도 바뀌었고요. 어제는 오른쪽이었는데 오늘은 왼쪽입니다. 오늘은 왼쪽이고 같이 타는 멤버가 늘 랜덤인데 오늘은 바로 누구죠? 저예요. 네, 원우 형과 함께 탔고요. 어저께는 도겸이 형이랑 좀 토크토크를 했단 말이죠. 아, 토크토크? 네. 토크토크 좋지, 토크토크. 오늘은 또 원우 형과 이 토크토크를 좀 어제 자기 전에도 제가 남기고 근데 아침에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건 못 찍었거든. 늦잠을 잤거든요. 브이로그로서 늦잠을 잤거든요. 아까 뭐 잘했다며. 응? 아까 뭐 잘했다며. 근데 운동 기록 못했다며. 맞지 못했지. 아 너무 아쉬운데. 운동 기록을 못했어? 속상하네. 지금 저의 약간 좀 고민 중에 하나는 장발을 할까 말까. 장발? 머리를 좀 진짜 많이 길러보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너 그 뮤직비디오 때 그 붙인 머리 괜찮은데? 웨이 때? 그러니까 그 약간 나 그렇게 길러볼까 생각 중인데 근데 짧은 머리를 그때 해봤는데 야 그냥 제 친동생 같더라고요. 제 친동생의 머리를 짧은데 머리가 짧은데 형제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 그래서 웨이 때만큼 머리를 길르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머리 기를 기회가 지금밖에 없으니까 길러볼까 고민되고. 길러봐. 난 형 길르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길었어. 엄청 길었어. 더 길러야지. 앞머리 말고 내 말은 저기 전체적인. 전체적인 거? 어. 근데 브이로그, 디노의 브이로그는 왜 시작된 거죠? 의도 자체는 콘서트 마지막 날이잖아요. 콘서트 마지막 날. 네. 네, 마지막 지역이고. 네. 그러니까 좀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뭔가 이 순간을 좀 많이 남겨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을. 낭만적이죠? 그 지금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작년에 형이랑 지금의 형이랑 다르다고. 아, 다르지. 생긴 것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형도 그렇고 남겨놓는 거지. 나중에 봤을 때 와 이랬었는데 약간 이러면서. 취지는 되게 좋은데. 네, 그런 거죠. 그 제목은 D-Day예요. D-Day. D-Day. 네.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D-Day 약간 D-Day하고 가제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좋은데? 티에이처 밥 먹고. 아 컨디션 하오마? 컨디션. 아 컨디션 좀 뭐야? 봐봐 중국어로 말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줘. 아, 공부를 해야 뭐가 좀 알아주지. 맨날 깜짝 놀 지금 3년째 동안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받아들여. 알았어 알았어. 몸은 깼는데 정신이 안 깬. 정신이 깼는데 몸이 안 깬 게 가위인데. 왜 가위 눌렸어요 승관씨? 네, 여기 브이로그 보고 좀 이렇게 썰 좀 풀어주세요. VS 좀 하나 더 나오게. 이제 좀 있으면 사운드 체크를 하러 갑니다. 사운드 체크를 하러 가고 그 이후에 헤매를 한 뒤 무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봅시다. 네, 지금 사운드 체크를 하러 왔고요. 백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우리 캐럿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멤버들이 한 분씩 오고 있는데 좀 이따 안녕하세요. D-Day. 네, D-Day. 네, D-Day 많은 시청 하지 마세요. D-Day의 DK입니다. D-Day의 DK. 여기 힙합, 힙합 한 명 오시네, 힙합. 어제 기분은 네. 너무 좋으셨다. 네, 어제 기분이 좋으셨고. 옆에는 오늘 하체 운동하는 우지씨가 있네요. 하나, 둘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체크도 좀 즐겁게 해보고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 브이로그 스타일이 어제랑 그렇게 변하진 않았나요? 자연스러운 걸 막 추구하는 그런 멤버들이 좀 약간 요청사항을 넣었잖아요. 맞아요. 어제는 그래서 거치킴처럼 두고 했잖아요. 아, 어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브이로그의 그 스타일은 진행을 해야 되는 스타일.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여긴 어디입니다.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 데이터가 없나 봐요. 브이로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 같고. 하면서 점점 이제 바뀌지는. 그냥 그런 것보다 너 평소 야, 그렇게 너, 살고 있는 거야. 평범한 브이로그는 사람들이 안 보고 이제 특이한 브이로그. 이렇게 이렇게. 1분 남았습니다. 1분 뒤에 올라갑시다. 어떻게요? 1분 남았대요. 1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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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목 풀었어. 오케이. 혀 풀었어. 너 준비됐어? 준비하올라마? 준비하올라. 오케이. 니나? 너는? 니나? 아 니나 너는? 너는? 준비하라마! 헨하오! 중국어 30초 전!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빠밤 빰빠밤. 요런 소스는 그렇지 이런 거를 아까 이게 제일 좋았다. 아니 나는 텐션이 너가 말하는 거 다 편집 되고 아까 이거만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내가 텐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래 평소에는. 오케이 이따 봅시다. 네 지금 사운드 체크를 마쳤고요. 대기실로 갑니다. 날씨가 어저께보다 좀 시원한데 그래도 이제 햇빛이 있어서 좀 이제 덥네요. 네. 디데이예요? 디데이죠.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시원하긴 한데 캐럿들이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해요 제발. 좀 걱정이고. 그만. 좀 걱정이기도 하고. 그만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헤매 순서가 마지막 순서거든요. 당신 몇 번째죠?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애매하니 좋네요. 원래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이 좋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좀 이따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을 찍어야지 디노야. 그래서 준비를 그치 준비하는 과정 찍을 거야. 메이크업 하는 거 오늘 이렇게 딱 세워놔서 해. 네. 고속 타임랩스로 뚜루루루 다 돼 있을 거야. 어느새 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승관 씨가 그 바뀌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전후가 후가 심하거든요. 저요? 네. 전 어제도 위버스 라이브에서 대놓고 화장 지우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화장 지운다고? 그거는 그냥 대놓고 화장을 지워요. 그게 뭐라고요? 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 펄도 없다니까요? 아 전 네. 전과 후에 차이가 없다. 없으니까 저는 앞에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디노스처럼. 자 오케이 지금 저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보시면 메뉴가 보쌈 그리고 애호박 버섯 무침 두부조림 상추 뭐 등등 소고기 묵국 앤 닭가슴살. 리버스 댓글 좀 읽어봅시다. 리버스 댓글. 이게 또 캐럿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혹시 브이로그가 주전출이 말이 많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딴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딴지 말이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많. 회기실에 계속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늦었지만 와이너리 팀 너무 좋았다. 8년째 똑같은 셀카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사진을 두 개로 보냈단 말이죠. 댓글에 무슨 댓글 있냐면 아직 수험 그러니까 수험 공부 때문에 못 보신 분도 있어서 수험이 끝나면 볼게 뭐 이러시고 나나투어에서도 디노의 웃음소리에 힐링되고 있어. 아 근데 제 웃음소리가 약간 고민이에요 지금. 웃는 모습을 좀 바꿀까? 약간 이런 생각? 너무 시원하게 웃는 게 가끔은 좀 너무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이제 헤매를 하러 왔고요. 네 한번 변화되는 과정을 같이 보자고요. 여보세요? 엄마 나 좀 이따 한식당으로 예약했는데 그 혹시 거기서 엄마 차 타고 올 수 있나? 한 차 타고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 저기 차 타고 오실 수 있나? 잡는 법이랑 아시나? 아버지요? 아 그래 그래. 네 지금 본 공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그 유튜브 디데이 아니에요? 네 디데이예요. 디데이. 와, 이거 유명한 거 아닌데? 이거 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거 아닌데? 네. 야 엄청 들리시나 지금 이 함성? 마카오에서 마지막. 네 지금 이렇게 캐럿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가서 멋있는 분들로 또 보여드려야겠죠? 난 너의 그 브이로그 네. 그게 좋다. 방식이 좋아요. 이제 저희는 마지막 팔로우 콘서트의 마지막 파이팅을 외치고 네, 무대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공연을 하는 그 디노 씨의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거야? 정말 진실된 속에 있는 마음.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시원섭섭. 왜냐면 지금 6개월 동안 콘서트를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근데 아쉬운 점은 진짜 13명에서 못 끝낸다는 아쉬움. 아, 그건 많이 진짜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마카오 무대 파이팅 하시고 디데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프로폴리스 캔디.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파이팅 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파이팅 하는 것까지. 준이 준아 가자. 오케이, 준이 준비할로마. 네. 마지막. 준비할로마. 준비할로마.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준비. 팔로우 콘서트도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이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쉴 수도 있으니까
쓸 수 있는 힘 뭐든 다 쓰고 휴가 때 그냥 열심히 쉬자.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렛츠 고. 아 오케이. 아 생각해봐 우린 소마저 먹이야 저마다의 공짜 맞춰가며 살아가. 문희씨! 저희는 이렇게 대기를 하곤 합니다. 대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리프트를 탔거든요. 리프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선대로 저희는 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머리 위에는 캐럿들이 있고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진짜 무대에서 봐요. 안녕. 좀 이따 봐요. 좀 이따가. 파이팅! 컴퍼팀 시작할 때 아 뒤에서 못 찍겠지? 찍을 수 있다면 찍고 아니면 괜찮아요. 무대 나가는 걸 뒤에서 찍는 느낌. 앵콜만 남기고 2분을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이동하실게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갑시다. 지금 여기 캐럿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캐럿분들이 여기 있고 이제 저는 앵콜 이동차를 타러 가고요. 앞에 저 뒷모습이 승관이 형입니다. 써니에 나올 것 같아. 영화 써니. Yeah. 10초 전 갑시다. 마지막을 향해 끝을 향해.
보여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 진짜 미안하기도 한데 진심으로.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팔로우 콘서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6개월의 팔로우 콘서트가 끝이 났고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 승관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많이 힘을 쓰신 것 같은데. 근데 팔로우 콘서트는 끝났는데 혹시 진영하고 브레이브는 언제 끝나요? 이거 자기 전까지. 수고하셨습니다요. 수고하셨어요. 네, 디노입니다. 지금 드디어 마카오의 콘서트까지 끝내면서 6개월간의 팔로우 콘서트가 끝이 났고요.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진짜. 지금 이제 다 씻고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마카오에. 근데 이제 마지막 기념, 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브이로그를 좀 마무리는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브이로그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안 할 법한 것들도 많이 하고 최대한 저의 일상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캐럿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네, 저도 시간이 흐른 제가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팔로우 콘서트에 함께 해준 모든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들도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무엇보다도 우리 캐럿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해드리고 싶어도 몸이 하나라서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팔로우 콘서트는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재밌게 즐겁게 멋지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디노의 브이로그 디데이는 마무리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루가 끝났다면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븐티 캐럿 짝짝 팔로우 팔로우 안녕.